정말 못 들어진 기타인데요. 빅스비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비를 잘못 장착했다가 주화입마에 빠진 예, 기타들을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내공이 꼬이게 되는데요. 혈이 뒤틀리고요. 네, 괜찮은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달았다가 피볼 수 있는 네, 마성의 아이템 빅스비. 과연 이 TSH-1B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될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일단 빅스비가 뭐다 장착이 되면 멋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잘안 어울릴 때는 미관을 해치는 요소가 되기도 되기도 하고요. 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케미가 안 좋을 때는 진짜 정말 한번 치고 이거 누르면은 튜닝이 다 뒤틀려가지고 아예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이 빅스비의 그런 어떤 뭐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타의 원래 톤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무게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든 밸런스의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지금 이 TSH-1B 같은 경우에는 빅스비가 아주 잘 어울리는 스타일의 기타거든요. 그냥 텔레에 달리면 오히려 저기에 이런 느낌인데 여기에 달리면 일단 뭐 어울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기대하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50만 9천원에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 119만 9천원. 네, 가격은 역시 좋네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고요. 이쁘다. 뭔가 약간 뭐 가격대로 따지면 에피폰의 뭐 쉐라톤이나 예, 약간 그 그런 정도 예.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씬라인 같이 한쪽에만 뚫렸네요. 그렇습니다. 세미 그리고 알록으로. 뚫려 있는 게 F홀이 아니고요. 뭔가 표창 같은 느낌의 표창홀. 특이한 홀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 101cm, 두께는 37 플러스 2mm고요. 12플랫 뒤뚤레가 74mm로 역시 세미알로우인데 가는 그런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가 체인보드 마호가니, 네, 여기 체인버가 있죠. 네, 마호가니 3피스 C넥입니다. C형 넥. 네, 3피스인지 뭐알뭐알 수가 없죠. 수가 없어요. 네, 까맣게 칠해 칠해가지고. 놔가지고. 네.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머신 헤드는 그로버 오토매틱 18대1 기어비 튜너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 너비는 42mm. 그라프텍의 XL 아이보리 터스크 너트의 블랙 지판. 토스크, 블랙 토스크. 네. 블랙 터스크군요. 예. 네. 그라프텍의 XL 블랙 터스크 너트의 지판 공률 14인치 35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X 점버 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24.75인치예요. 오랜만에 629mm 스케일 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어 보이는데 101cm밖에 안 하는구나. 네, 맞아요. 스케일이 쇼 스케일이어가지고 이게 만약 648mm 일반 스탠다드 스케일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만큼 길었겠죠. 103cm 길었겠죠. 나왔겠죠. 네, 픽업이 쉑터의 다이아몬드 슈퍼락 MH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쓰리웨이 픽업 셀렉터에 투웨이 코일 스플릿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4개에서만 먹죠. 브릿지에서는 안 먹고 4개에서 코일 스플릿을 해서 네, 힘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빅스비 아치타 B70 롤러톤 프로스 TOM TPFRT3BT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그냥 읽을 뿐이에요. 예. 빅스비도 이거 이거 이름 다시 만들어야겠네. 저 사실 빅스비 모델명으로 잘 구분 못 하겠어요, 저는. 저도 네, 못해. 그냥 나오는 거 예, 그냥 읽어요. 그렇게 많이 읽어야 돼요? 네,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아치타 B70 위드 롤러톤 프로스 톰 TPER 3BT 예. 네, TPFR, 네, T3BT, 네. 정신을 놓고 오, 읽어야 돼요, 예, 그냥. 뭐 네, 그냥 술술술 예. 그냥 그렇습니다. 네, 뭐 이름이 긴, 네이밍이 긴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무게 달아볼게요. 이건 무게 상당히 가볍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벼운 4kg짜리 들고 이거 들으니까 아 전혀 모르겠어. 감이 전혀 없어요. 아유 딱 똑같이 썼는데 312, 321. 감이 없군요. 감이 없 312, 321. 결국 312 예. 123 가지고 조합을 해서 썼는데 315. 아. 와, 선생님이 맞추셨습니다. 30g 차이로. 진짜 요새 무게 정확도가 요새 무게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3.15. 2승째 가져가고 계십니다. 무시무시한 정확도.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3kg. 좋다. 생각보다 소리가 되게 라이트하네요. 되게 진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샬. 아유. 힘이 가뜩이나 없는데 또 때리니 또 하니까. 소리가 생각보다 아주 잔망스러워요. 좋다. 그래도 저기 팬더의 크런치 박스. 너무 과하군요. 네. 아이바네즈 TS. 마샬의 게인인데 마샬 게인은 좀 꺼끌꺼끌한 네, 느낌이 좋아요. 마샬의 TS9도 괜찮네. 정말 되게 많이 안 먹어요. 되게 안 많이 안 먹네. 어우 좋다. 여기다 크런치 밟으면 어떻게 돼? 좀 과하네요. 예. 뭔가 락기타처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퍼지틱하게 예, 부스러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세미알로가 좀 그렇죠. 확실히 네, 락기타 성향은 없고요. 네. 근데 그런 기타의 톤이라고 치기에는 중음역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네. 엄청 좀, 깨끗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비가 망치진 않았네요. 네, 네, 망치진 않았어요. 오, 좋아요. 네, 빅스비가 뭔가 방해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튜닝도 전혀 안 나갔죠? 전혀 안 나갔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반주에 맞춰서. 확실히 퍼지틱하고 네. 좀 뭉그러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좀 특징이네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의 기타는 아닙니다만
쓰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런데 뭐 락카빌리나 블루스타스는 뭐 전혀 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린 톤의 활용도가 좀 높고 그리고 그런 크런치 톤이나 오버드라이브 톤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락카빌리 이류의 그런 아주 개운한 사운드가 필요한 그리고 잔망스러운 플레이가 필요한 그런 장르에다 활용하시기에 좋은 기타인데 사실 그런 장르가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장르이기 때문에 네 조금 초심자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살짝 울렁증이 있는 기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쉐크터 일렉기타 C7 멀티 스케일 SLS 엘리트 7여 모델이었는데 스케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와이퍼 형태 네. 거기에 피치가 뭐 워낙 좋았잖아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난 마늘 님이 쉐크터 하면 이제 기대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이번 제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운드를 뽑아주네요. 물론 메탈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지만 기타에서 나오는 음색이 극단적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사용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같이 피치나 튜닝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번 기타는 아주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줄평 사람이나 기타나 삐뚤어져 있어도 정도를 갈 수 있다. 스케일은 삐뚤어져 있지만 피치가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멋있게 해주셨네요. 생각만으로 감사드릴게요. 좀 빈티지하지만 다재다능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잘 만들어져 있고 만듦새 좋고 튜닝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고요 톤도 독특하고 네. 다음번 선거 때는 이런 후보를 찍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기타가 세계관이 굉장히 자기 세계관이 아주 확고하고 독특한 그런 기타인 것 같아요. 믿을 때에게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세미 할로우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인을 먹였을 때 그 개인이 어떤 락 개인처럼 징징저진 개인이 아니고 퍼즈틱한 개인을 먹기 때문에 락카빌리라든가 블루스라든가 좀 장르적인 음악에 테크니컬하게 활용을 하기 좋은 기타 임에는 분명하나 범용성의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조금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기타입니다. 주하인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주하인마에 빠지면 끝입니다. 그건 이 컨트리보이가 와도 좋겠네요. 네 그럴게요. 잘못 잡았다가 손가락이 뒤틀리는 기타 네, 난 마크가 많아 그래서 하츠쉐가 많아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양각을 줄 줄이야 막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 내 정신을 뜨면 내 정신을 뜨면 그 원래대로라면 뭐 우리 ES-335나 저 뭐 우리 에피폰의 그 명기 뭐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잘하면 어깨를 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하지만 확실히 좀 아직 좀 낯설죠. 삼삼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의외로 넓잖아요. 의외로 락킹하게 의외로 피드백 없이 하이게 나오고 이러는데 개인의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되게 디테일하게 한층 더 들어간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TSH-1B 모델 분명히 주하인마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내공 소모가 있는 자칫 잘못하면 난이도가 있는 기타를 잘 보셨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애초에 원래 그러라고 생겨먹은 기타 그렇지 G5420TG 애니버서리 모델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거는 빅스비가 없으면은 말이 왜 안 없지?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기타죠. 다음 시간에 이 빅스비 특집 3시간의 마지막 시간 그레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